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도적 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템 세팅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재미로 한번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직업 중에서 가장 많은 캐릭터가 있는 직업군은 전사입니다. 인구수 1위인 대아델이 있는 직업군이라서 항상 템값이 비쌀 거라고 예상되는 직업입니다. 1등과 2등이 아델과 소마이기 때문에 10등 내에 사람은 별로 없는데 뭔가 임팩트가 있는 직업군입니다. 사실 직업군은 많지만 힘 덱스 업 인트가 템의 전부입니다. 어디서 진짜 럭템이 못 됐다고 댓글을 봤는데 그게 진짜였던 것입니다. 12% 토드템 기준으로 힘과 덱스템이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인트가 그 다음이고 마지막이 럭이었습니다. 행운을 뜻하는 럭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럭템을 사용하는 캐릭터가 적은 것일까요? 10위 내에 도적이 3명이나 있지만 여기서는 통계가 포함하지 못하는 통계의 함정이 있습니다. 섀도어 나이트로드, 듀얼블레이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한 가족입니다. 같은 모험가 도적이기 때문에 6차 이전에는 그냥 옆집 가듯이 왔다 갔다 했던 친구였습니다. 물론 6차가 되고 나서는 6차이 전부 초기화돼서 자유 전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험가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여튼 모험가 도적은 하던 고인물이 많기 때문에 토드템은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한때 인기 캐릭터였던 도적이 이렇다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템을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똥값이라는 기준은 토드템인 것 같습니다. 22성 27% 앱솔렉스를 비교해보면 힘템과 럭템이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초반 뉴비들 템들이 럭템이 저렴한 것 같습니다. 즉 초반 템이 아니면 잠재력 값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매물이 없는 초상위 템들은 잠재를 넘어서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케인 노작값도 가격 차이는 있지만 엄청 크지는 않기 때문에 도적 템이 똥값이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컨텐츠를 준비한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주스템마다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처음에 직업을 정할 때는 주스탯을 조금 눈여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캐를 만들 때도 어느 정도 가격대를 예상하면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 번쯤 토드템 가격 등을 검색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벤저, 제논처럼 자기 맘대로 스탯을 쓰는 애들이 문제입니다. 대벤저는 컨버전 스타포스로 스타포스가 높을수록 올라가는 체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템 세팅을 할 때 스타포스를 위주로 올리는 것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가령 흑케인으로 12성을 도배하는 것보다는 17성 위주로 12% 공식 토드템을 도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스펙업이 되는 친구입니다. 물론 22성 아케인급 정도로 넘어가면 아케인이 좋기 때문에 아케인으로 가면 좋습니다. 요즘은 사마이셋을 할 정도로 매물이 많이 없을 거라서 일반적으로 22성 앱솔보다 22성 아케인을 가면 됩니다. 아케인템도 많이 보급될 정도로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잠재가 앱솔 22성이 월등하게 좋다면 환산 계산기에서 비교 후에 가성비가 괜찮은 매물을 구입해도 좋습니다. 17성 매물은 같은 전사템들과 비교해도 가격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템 세팅을 하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저렴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12% 토드템이 거의 반값 후려치기로 저렴하기 때문에 유니크 15%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 적당히 부캐용 템 세팅을 하기는 좋습니다. 물론 앱솔 17성 15% 유니크 급템들은 생각보다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며칠 눈팅을 하다가 구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줄 정리를 하자면 대벤저는 스타포스가 갑이기 때문에 흑케인보다는 17성 앱솔로 템 세팅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2성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매물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22성 아케인 매물이 많다고는 해도 22성 앱솔보다는 적을 거기 때문에 적당히 22성 앱솔 매물 중에서 잠재와 가격이 괜찮은 것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성 앱솔 둘둘을 해도 해방 스펙은 그냥 씹어먹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앱솔 22성입니다. 제노는 진짜 뭐하는 친구일지 매번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캐릭터라서 앞으로 설명이 조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제노는 도적과 해적템 중 하나를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뉴비라면 템 세팅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본 뉴비들이라면 도적과 해적 템 중에서 저렴한 템을 위주로 템 세팅을 하는데요. 다들 아시듯이 엔버의 등장으로 해적 덱스템이 무척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도적 역템으로 가닥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덱스 해적이나 도적 역템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검색만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도적 역템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무기까지 전부 도적으로 통일해야지 세트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도적 힘 제논, 해적 력 제논은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스타포스 강화를 했을 때 도적템은 힘이 오르지 않고 해적템은 럭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선택 자체가 손해인 템 세팅입니다. 그래서 도적 력 제논, 해적 덱 제논을 공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잠재는 도적 럭이나 해적 덱스 중에서 저렴한 것을 뽑으면 되지만 추옵이 살짝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올 스탯이 최대한 많이 붙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올 스탯 6%에서 도적 역제논이면 럭 알파를 최대한 많이 뽑으면 됩니다. 반대로 해적 덱제논이면 올 스탯 6%에서 덱스 알파를 최대한 많이 뽑으면 됩니다. 현재 토드템 중에서 역템이 거의 떨이이기 때문에 도적 역템을 토드 강화해 주시면 가장 저렴하게 제논 템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논은 하면 할수록 어렵기 때문에 진짜 도전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에게만 추천하고 싶은 제논 템 세팅입니다. 템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순간은 아마도 5월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여름 방학을 버티기에는 지금 일정이 무척 험난하기 때문에 작년 6월 6차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패닉셀이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저렴하지만 그때는 진짜 아무 이벤트도 보이지 않는 가장 정신이 없을 시기라서 혹시나 22성급 템 세팅을 바라는 분들은 5월 초반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 풍파 속에서 게임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저렴하게 매물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에테르넬 이상을 노리는 분들은 지갑 형님들이라서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케인 22성 이상은 매물도 없고 크게 저렴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은 진짜 쓸 사람만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7성급의 매물은 3월 달에 많이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에 계약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이번 겨울방학에 들어오신 분들은 깔끔하게 처분하고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노리면 17성 앱솔 매물을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1500억에서 2000억 매소 템 세팅을 하면 유니온 8004시를 기준으로 전투력 1억까지 편하게 가는 수준으로 템 값이 무척 저렴해졌기 때문에 천천히 유니온이나 내실작을 하면서 템 값을 관망하기가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박수 엠퍼러께서 상반기는 다양한 실험이 예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딱히 반등 기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이플은 진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100%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나면 기네스 북에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템 세팅을 하다가 조금 애매하거나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다면 재미 카페에 글을 한번 남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적 역템이 똥값이라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준비한 영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